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셨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소리치셨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주무셨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저 사람은 누군데 감히 성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한 그루에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무화과나무는 몇 년 되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도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다고 했으니 아마도 몇 년 이상은 자랐을 거예요. 당연히 열매도 많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그 나무는 무성한 잎이 무색할 만큼 단 한 개의 열매도 없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실망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찌해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입니까? 전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만난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잎이 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나무는 엉뚱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거죠. 어쩐지 둘의 모습이 닮아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갑자기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만 하죠. 무화과나무 좀 봐. 왜 저렇게 되었지? 예수님 너무했어.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성전을 찾아가거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과 말씀을 읽는 일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네요.